미션 어게인. 한국 선교 120주년 기념사업 선교위원회는 선교 부모 프로젝트의 하나로 캠페인 미션 어게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다양한 해법을 찾아 선교적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새벽 기도와 제자 훈련, 영적 친교 모임 같은 단순하지만 명확한 방법으로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한 교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안식일 평균 출석 교인 수는 30명. 그마저도 60대와 70대 연령층이 대다수였으며 소수의 50대가 젊은이로 불리던 교회가 있습니다. 근처에 대규모 공단이 있지만 주택가 골목 사이에 자리 잡은 탓에 부족한 주차장과 열악한 시설, 외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 지역으로 내국인 선교가 불리한 위치라는 지리적 문제까지 가지고 있던 이 교회는 불과 3년 만에 안식일 평균 출석생 수 100명을 바라볼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게다가 3년 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3040 젊은 세대 또한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함께 기도하는 새벽 기도회, 활발하게 이어지는 제자 훈련과 소그룹 활동, 한때는 비어있던 윤영관에서 들려오는 패스파인더 대원들의 찬양,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해 활짝 열린 문 등등 쇠락하던 기운은 사라지고 이제 활기찬 선교의 열정이 흘러넘치고 있는 교회. 기본으로 돌아가서 선교적 부흥을 일군 이 교회는 바로 호남 합회 광주 월곡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30대, 40대 젊은 교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다양한 교회 활동들을 함께 하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2021년 6월 부름을 받아 월곡교회로 부임한 주민호 목사는 발령과 동시에 새벽 기도를 통한 변화, 제자 훈련을 통한 일꾼 양성, 안식일 오후 영적 친교 모임을 3대 중점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3대 중점 사업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구성원의 영적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새벽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에는 새벽 기도를 통해 신앙적인 변화를 경험한 성도들을 조직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자 훈련 강습 교재 나누리를 저술하였고 주중에 시간이 가능한 이들을 중심으로 제자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제자 훈련은 매주 화요일 약 2시간 동안 실시하였는데 함께 성경절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시대의 소망을 읽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으로 꾸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그룹을 통한 영적 친교 모임을 형성하여 일꾼을 양성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처음에는 원하는 사람들끼리 소그룹을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익숙한 멤버로 소그룹을 구성하여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소그룹을 시작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이후 안식일 학교 교과반과 소그룹을 일치하도록 편성하여 안교 교과반의 선교적인 역할이 살아나도록 이끌었습니다. 무엇보다 각 소그룹에 이른 양을 배정하여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도록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마다 영혼 구원 목표를 배정한 뒤 반원들이 함께 협력하고 기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선교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오후 영적 친교 모임이 교제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전도로 이어지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3대 중점 사업을 진행하자 교회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며 위축됐던 선교 활동이 활발해지자 교인들은 이제 정말로 찐 공동체가 된 것 같은 느낌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40대 성도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15명이 되었으며 4명에 그쳤던 아이들은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교회는 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패스파인더를 조직해 미래 세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제자 훈련에 참여한 자모들을 주축으로 소그룹 샬롬반을 조직하여 선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샬롬반은 교회 1층에 두란노 카페라는 아름드리 공간을 만들어서 다양한 교회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50대부터 70대까지 중년 세대도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 오후마다 영적 친교 모임에 참여하며 중보기도와 방문으로 개인의 신앙 향상을 맛보는 것은 물론 초신자들을 관리하는 일에도 큰 보탬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곡교회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새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새벽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된 그 경험이 제자 훈련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에 참여하신 분들은 반드시 새벽기도에 참여하게 만들고 만약 개인 사정 때문에 새벽기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가정이나 있는 곳에서 꼭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야말로 제자 훈련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제자 훈련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민호 목사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별히 주민호 목사는 나누리 교재를 공부한 초신자와 3040 세대가 제자 훈련에 참여하도록 강권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교회는 제자 훈련을 목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에 힘을 불어넣었으며 합회가 주관하는 제자 훈련 모범교회에 선정되어 일정의 자금을 지원받는 등 교회 밖으로도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교회에서 이러한 사역을 시도할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두 가지 기본적인 것을 갖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한 성경 연구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자 훈련이 성경 연구 프로그램이나 성경 공부 모임은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를 위한, 삶의 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성경 연구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꾀하는 것은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회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 먼저 이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그들과 만남을 갖고 권유하고 설득해서 제자 훈련에 참여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준비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 프로그램 이외에도 월곡교회 교인들이 참여하는 모든 활동에는 삶의 변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각자 교회에서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해 봉사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앙 향상을 기하고 타인에게 선한 감화력을 끼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월곡교회가 제자 훈련 외에도 새벽기도와 안식일 오후 영적 친교 모임을 통해 제자도를 강조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유의해야 할 점도 분명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닌 구성원 사이의 영적 향상을 북돋고 선한 감화를 끼치며 그것을 통해 영혼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프로그램을 마친다고 하여 제자 훈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성도들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오히려 제자 훈련은 사역을 위한 준비와 훈련의 과정이며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는 제자로서의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명을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와 선한 감화력을 통한 전도가 주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민호 목사는 거듭 강조합니다. 이렇게 제자 훈련을 통해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자 선교 사역도 활발하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 훈련 과정을 마친 성도가 자연스럽게 소그룹 리더가 되어 소그룹을 이끌었고, 소그룹 활동을 통해 구도자를 관리하고 교육하여 결심을 이루도록 돕는 역할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3040 세대는 어린이방과 개척대 교사가 되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활발한 선교 사역을 통해 얻은 구도자를 수확하기 위해 월곡교회는 1년에 두 번의 소그룹 전도회와 대전도회를 경영합니다. 전도회를 위해 월곡교회는 합회 선교부의 지도에 따라 연 2모작 5단계 선교 플랜을 적용하여 사전에 구도자를 발굴하여 전도회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에 선교 30주년을 보냈습니다. 그간의 역사에 비해서 목회자의 이동이 매우 잦은 편이어서 장기적인 선교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끌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14번째 담임 목사로 오시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새벽 기도와 제자 훈련 그리고 소그룹 활동 등 꾸준히 강제 오신 결과 교회의 선교적인 활동들이 많이 살아나고 영적인 분위기가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또한 교회 재직들이 담임 목사님과 한마음이 되어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월곡교회의 도전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그것이 월곡교회 성도들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월곡교회는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어린이 예배 특성화 교회, 외국인 선교에 주력하는 교회, 2030년까지 정규 예배 출석생 수 150명 도달 등을 교회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껏 취약했던 중장기적 선교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의 종식을 선언하고 일상을 되찾은 지도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하지만 일성교회의 평균 출석생 수와 선교 동력은 여전히 회복이 더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벽 기도와 제자 훈련, 그리고 영적 친교로 부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광주 월곡교회의 사례는 선교의 침체로 고민하는 많은 교회에 단순하지만 명확한 해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